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자는 왜 안 나오노? 아, 어? 어? 어, 이제 나올 거야. 이제 나와. 전자는 이제 나와요. 전자는 이제 나올 거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술 좀 해보여. 윤프로 밥은 잡숴서? 잡수고 있잖아. 잡숴고 있잖아. 일단은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 크나큰 변수.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섹스 중이셨군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크나큰 변수. 아니, 콘텐츠는 진행할 거야. 근데 나에게 아주 크나큰 변수가 생겼어. 좋진 않은 일이지. 뭔 일이냐면, 마라탕님? 아니, 해장국. 식사 중이시군요.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파워랩터 형님,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먹고 얘기하자. 먹고 얘기하자, 먹고. 왜냐면은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 천천히 먹고. 빨리 밥 먹어버리게. 소고기 해장국 빨리 먹고 오늘 방송 잘 해야지. 소고기 해장 양평 느낌. 포트길리야 뭐 먹노? 해장국 빨리 먹고. 기가 막히게 먹네. 아, 배고파. 다 먹었거든 이제. 잠깐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아, 파구나. 나 비닐인 줄. 아이, 씨발. 혼문 어서와. 호잠이 여캠한테 풍 3만개 빨렸어? 호잠이 어서 와라. 그냥 안녕. 왜왜왜
뭐 네가 알아서 소비하는 건데. 더 쏘지 그랬냐? 전재산 탕진해 버리지 그냥. 더 하지 그랬어. 더. 아니야, 뭐 섭섭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 남자는 다 똑같지. 돈 생기고 뭐 하면은 과시하고 싶고 뭐 이 방 저 방 이렇게 다니면서 아 좀 내가 좀 저기 뭐 좀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기왕이면은 나 같은 놈만 보다는 좀 이렇게 머리 길고 이쁘고 얼굴 허옇고 이런 역캠들한테 잘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그런 게 있겠지. 돈이 생겼는데. 어쩔 수 없는 남자야 쟤도. 그런 거지 뭐. 더 하지 그래. 낭창낭창 많이 쏘고 와 코자마. 더해. 잠깐 재밌게 즐겼으면 됐지 그지. 그게 맞지 코자마 그지. 근데 이번에 느낀 게 뭘 느꼈어? 내입맛으로 번역하면 내놔시본 새끼야. 처음에 건방하니까 무시를 존나 하다가 내 네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나가라 코자마. 나가. 유일신 고왕이시여 오늘도 무난 인사 올립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여캠한테 가. 닉 바꾸고. 야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갖고 하고 있냐. 어?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가 그냥. 보지 마. 속상하다 속상해. 씨발 월초라고. 됐어. 가버려 그냥 역캠한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아, 일단 디저트 뭐 이런 거 다 됐고. 랄프 아버지가 아파요. 한 달 병 입원하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오늘 급하게 거제도 내려갔어요. 예. 누나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랄프 아버지가 엄청 안 좋으시다고 좀 위독하시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저 그 작년에는 이제 어머니 여의고 이번 연도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랄프한테 좀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제 저 집에 왔어. 오늘 주영이네 집에서 이제 방종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잤어. 더 잤는데 이제 일어나가지고 랄프가 오더니 아버지가 너무 안 좋으시다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저 거제도 차가지고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올지는 나중에 연락해라 그렇게 하고 그거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다가 이제 오늘 또 성지합 청단도 해야 되고. 예, 상당히 좀 힘들죠. 예, 쉽진 않죠. 리얼 변수지. 그래서 당분간 혼자 방송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당분간 내가 좀 혼자 좀 방송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오늘 송지합 청담도 내 혼자 할 수 있어. 헐 변수가 크네요 형님. 아이고 우리 흑기가 100개 너무 고맙다.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일단 당분간 혼자 하고 랄프가 돌아오는 동안 아까 연락 받았어요.
연락 받았고. 원래 유튜브 있을 때도 혼자 성지학 창단 했었어. 어. 나 혼자서도 방송할 수 있어. 근데 다만 이제 내가 사실 이것저것 막 신경 쓰기가 싫고 귀찮아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못했었지. 매니저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옛날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혼자서 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트 엄마 드롭바예요. 뭔 말이야? 평택 김치맨. 몰라. 저런 거 웃어주지도 마라. 수준 낮은 새끼들아. 응? 이 면세점에서 담배 사왔어. 맛이 다섯 가지인데? 아무튼 그래서 뭐 저 코자미는 뭐 여캠한테 3만 개 빨리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여기 신세한탄 하려고 왔니? 뭐 때문에 왔어? 왜 그런 병신 짓을 해? 이 병신 새끼야. 어? 한심한 새끼야. 돈 생겨가지고. 아, 글마가 니 만나주냐? 아니면 니한테 뭘 해주냐? 존나. 저 씨발 이해할 수가 없다. 돈 생겼다고 여캠한테 3만 개. 아니, 씨발, 나한테 써야지. 아, 씨발, 답답해. 화난다, 그냥. 아니, 난 만나주지. 씨발, 같이 목탕 가서 등 때밀어주지, 임마. 왜 3만 개 빨리고 와갖고, 씨발, 여기 와가지고 그거 얘기하고 앉았냐고, 이 새끼야. 존나 안심하네. 자백한 거 보면 현타 와서 욕 먹고 싶었나 봐. 몰라, 씨발. 아, 병신 새끼들. 돈 생겼다고 역행 가고 탕진하고 그러고 가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빠졌어. 씨발 짜증나. 맛이 다섯 가지네. 한장게이야 하루에 100개씩만 쏘니까 어제 만나게 되더라. 그래, 주거기. 주거기는 어제 저 와가지고 사진 찍고. 밥 한 개 하자고. 4만 개 쏴. 4만 개 쏘고 내가 밥 한 개 하자 진짜. 아니, 밥이 문제냐? 술 한 잔 하지. 술 한 잔 하자. 7일 2개.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코자미가 또 이렇게 7인 2답게 너무 고맙고. 사망이 한번 가자. 형이 술은 살게. 월 초고 한데. 아니, 방송에 나오기 좀 그렇잖아. 일단 나 이거 좀 먹은 거 좀 갖다 놓고 올게. 당분간 랄프 없이 방송해야 돼. 이따 내가 오늘 방송하고 이따 공지 남겨야지. 이거 방송 오늘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응. 에? 아가씨보다 비싸냐고? 아, 진짜 너 바보다. 아, 근데 아니 뭐 같은 얘기 그만하자. 너도 알 만큼 알 테니까. 그 방에는 여캠만 너랑 소통하는 게 아니라 네가 좀 훅 쏘고 막 이러면은 옆에서 이렇게 막 막 받들어주고. 왜 게임 그 오락실 게임장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싸바싸바 하면서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들러리들이 좀 있어. 자기 여캠들 많이 받게 하려고 자기 돈 안 나가게 하고. 어쨌건 넌 이방인이니까. 뭐 필까? 이번에 제주도에서 오면서 면세점 들렸어요. 면세점. 예, 네, 담배 한 보루. 3만 얼마던데? 3만 7천 원? 3만 5천 원? 그치, 내 방에 쏘는 거 이제 안 아깝긴 하겠지. 근데 이제 좀 뭐랄까.
너의 그 남성 호르몬을 채워주지 못하지. 300만원짜리 1일 합동랜선 데이트 한 거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저 너의 그 남성 호르몬이 원하는 부분은 내가 채워줄 순 없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차라리 네가 나가서 풀거나 너가 알아서 저기 하면 될 텐데 왜 어캠한테 가갖고 뒤에서 오오 하면서 농구녕 살살 긁는 바람잡이들이 진짜 무서운 거임. 그래, 어캠방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남성 호르몬 같이 채우자고. 같이 채우는 거 나야 좋지. 같이 채우는 거 나야 좋지. 한 3박 4일로 한번 갔다 올래? 3박 4일로 한번 저 투어 한번 갔다 올래? 황제 투어? 한번 갈래? 형이랑 둘이? 얘기도 좀 하고 술도 한잔 하고. 좋아? 일단은 면세점에서 사온 담배한테 빨아야겠네. 예. 싼 배에 쓱 피고 그러고 시작합시다. 오늘 이제 솔방 체제로 다시 돌아가죠. 다시 솔방 체제로 돌아가서 열심히 오늘부터 또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10월 10일이 또 여러분들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인데 생일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하고 또 생일 때도 많이 좀 받고 싶네요. 네, 10월 10일. 솔방이 그리웠어요. 감자야, 나갈래? 굳이 그런 걸 말하냐라 그러는데. 야, 생일인 걸 미리 얘기해가 미리 얘기해 놔야 10월 10일이 생일이란 거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 할 텐데. 감정에 나갈래? 어?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걸 굳이 말하냐? 내 방송에서 내가 내 생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언제 얘기하냐? 어? 대답해 봐. 그럼 붙여. 아이고, 우리 주거기가 119개. 주거가 고맙다. 어제 와서 또 사진 찍으러 와주고. 시흥사네 우리 주거기. 너무 고마워. 쌈배한테 핍시다 여러분들. 와. 아이고, 우리 코자미가. 응? 타이레놀 나한테 먹으라고? 타이레놀을 왜 먹어? 모든 금융치료지. 와, 코자미가 1500개씩 또 벌써 5000개를 또 이렇게 채워주고. 역캠에 딱 3만개 빨리고 와서 이제 현타가 와갖고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코트형이랑 둘이서 또 야무지게 코트형 좀 한 3박 4일 쉴 때 같이 저기 저 황제 투어나 한번 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고맙고. 그 남성 호르몬적인 부분은 나랑 채워. 나랑 채워. 방세리며 카톡 하자길래. 아니, 여캠이랑 카톡에서 뭐 할 건데. 너 여기 돌아가는 생리를 네가 전혀 모르고 있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만나게 되면은. 알겠지? 쌈배도 필게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라는 담배는 어떤 담배일까? 안 알려줬어? 잘했어. 아프리카 괜찮은데? 필터 달달하네.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니, 그래, 여캠은 그래 호구다, 알겠다, 싸줄 때 그때뿐이다. 그럼 코트는 뭐가 있냐? 코트 싸줄 때 그때뿐인 거 아니냐? 아니죠. 저는 해자 방송하죠.
표단을 할 때 아 진짜 솔직히 큰 손 자리 하잖아? 큰 손 정말 우리 방송에 딱 들어와서 응? 고정적으로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좀 후원해주는 그런 큰 손이 있으면 저는 켜달라 할 때 켜주고 예 놀아달라 할 때 놀아주고 다 해주지 진짜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경조사 어? 챙겨주고 인간적인 좀 그런 휴머니즘으로다가 다가가죠 예 페이를 받긴 했어도 그래도 대구까지 저 뭐야 팬 결혼식 때문에 응? 그래 갔다 오고 하는 게 어딨어 쉽지 않지. 이 형이 참 사람 좋고 다 좋은데 화면 밖은 참. 어우 재미없어. 이란 말이지. 아이 소나 어서 온나. 소나는 주말에 일한다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다. 아무튼 저 다음 주쯤에 바이크 한번 타자 소나. 내가 이제 좀 형 나 한 일 잘 안 되면 방송하게 좀 알려줘 아예 알려주지 바로 사줄게 전직 BJ 엔터 직원인데 역캠한테 쏘는 건 아니라고. 아 근데 자기 소비 생활이니까 그건 뭐 간섭할 그건 없지. 근데 이제 좀 코잠이랑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있으니까 관계가 그래도 전에 와서 많이 싸주고 그랬으니까 코잠이가 얼마 안 됐잖아 그것도. 그런 좀 조언은 해줄 수 있지. 그래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아 욕하면 안 되나 네가 뭔가 기대 심리가 있었으니까 거기다 3만 개를 탕진한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한다 코자마 남자는 다 그런 거야 담배 맛없대요 괜찮은데요?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지. 아이고. 어차피 고박이들은 고영이 여캐만임. 고영 승골 보면 불발기하잖아. 이응즈. 이응 이응즈. 그것도 맞지. 야 여행을 5박 6일을 진짜 다녀오고 집에 오니까 또 드는 생각은 아 집이 참 좋구나 사실 진짜 피곤했거든 진짜 거의 CCTV였잖아 자는 시간 배터리 때문에 방송 꺼졌던 거 몇 개 빼고는 계속 켰잖아 근데 재밌었어 나름대로 역캠방이 뭐 한강물이라고? 그게 뭔 말이야? 방송 진짜 길게 했다 형 대기에 12시에 갈게 좋다 좋아 들어와 너 열흘 되면은 열흘 되면은 저 뭐야 카톡 아이디 알려줄게 개인 카톡 알려줄게 아, 안 쏜다고? 뭔 말이야? 나한테 한 말 아니지? 다른 이야기였지? 그리고 오늘 저희 성적 찬단은 혼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여행 방송이 좋았던 점, 개백수인 일주일 동안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줌. 그 기분 또 느끼기 싫다고? 어, 그래, 안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역행 방송에서 네가 그 느꼈던 그런 현타를 내 방송에 대입시키면 안 된다. 어. 라이프가 오늘 없어요. 그래서 그 공지를 오늘 방송하고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이 걔 너무 귀엽더라. 강아지 키울 생각 없어? 귀엽지. 귀엽고 포메라니안이 진짜 그 글마들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 강아지 중에 귀여운 원탑인 것 같아. 물개 컷, 곰돌이 컷 이런 거 해가지고 더 귀여워지잖아 걔네들은. 근데 나는 키울 수 없어. 안 돼. 주영이는 그 강아지를 잘 케어해왔기 때문에 애들이 냄새도 안 나고 진짜 괜찮더라. 강아지 관리 잘 안 하는 그런 강아지들 보면은 막 이빨에 치 섞여 있고 막 그래가지고 강아지 입냄새 나고 막 그래. 어, 걘 근데 주영이 강아지는 진짜 케어를 잘 해줬더라고. 주영이가. 어. 원래 개들이 나를 좀 좋아해. 어. 눈물 자국도 없고. 맞아. 근데 그거를 내가 그 강아지를 한번 키우면은 걔네들의 걔네들은 주인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런 거 있었는데 인터넷에 강아지 키우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 어. 강아지도 생명인데 마냥 귀엽다고 데려오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 만약 귀엽다고 키울 순 없는 거야. 강아지 키우기 전에 알아야 될 것. 근데 내가 SNS에서 봤었나 아니면 카페에서 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만. 어, 강아지 입장에서. 어, 저는 하루 종일 뭐 저의 제 수명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고, 어, 저는 뭐 주인밖에 못 보기 때문에 어쩌 강아지 입장에서 이렇게 쓴 그런 그게 있던데 약간 의인화 시켜갖고 그 글을 본 적 있었는데 카페였나? 그지? 그거 뭐라고 쳐야 돼? 키워드를? 강아지는 가족이 주인밖에 없다. 강아지는 안 나와. 그렇게 쳐도 꽃등이 알락연 소환법. 알락연 알락이야. 알락이야. 소야, 알락이야. 사모님, 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월에는 텐덤 안 하고 각자 바이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영아 빨리 밥 차려. MS. 사이코스와 지갑 애풍한 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유, 좋아요.
주영아 방송해야지. 밥 차려와라. 아이 좋아요. 한 번 더. 마지막. 그냥 한 번 더. 아이 좋아. 귀엽긴 하더라고. 동물농장 갤러리의 반려견이 주인에게 바라는 식기명이. 아 그거 그거 맞는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이거. 반려견이 주인에게 바라는 식기. 제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라도 당신과 떨어져 있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저를 입양하기 전에 꼭 그것을 생각해줘요.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을 이야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가끔은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제가 당신의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게 말을 건네는 당신의 목소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늙어도 돌봐주세요. 당신과 함께 나이 든 것입니다. 제가 죽음이 다가올 때 제 곁에서 지켜봐주세요. 제가 죽어가는 것을 보기 힘들다거나 제가 없이 어떻게 사냐고만은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사람이 적었다는 게 웃김. 악마 같은 개 씨발견들을 보고 나면 저딴 똥글을 찢어버리고 싶을 듯. 이 새끼들 진짜. 응 사람이 쓴 거야 걸러. 이런데. 무서운 새끼들이네. 부모한테나 잘하래. 그래서 강아지 귀엽다고. 합창실을 좀 열어달라고. 합창실 열어져 있지 않나요? 내가 뭐 내 이걸 간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볼게 랄편 전화해갖고. 아 애견 카페 가면 강아지를 만질 수 있구나. 거기 있는 강아지들을. 어 이거 그 합창실 방 문을 열어달라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 쿨링 누르고 연결해 보면은 X 돼 있을 거예요. 아 잠깐만. 네 그거를 슬래시로 바꾸면 됩니다. 잘 도착했지? 네네. 저의 목소리가 나가고 있습니까? 어 나가고 있죠. 예. 예 뭐 할 말 있어? 네 사정관 진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어 어이구 야 이거 파트가 이거 전부 다 막아져 있네. 네 그 5번까지 다 뚫어줘야 돼.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잠깐만. 에이. 아이고 우리 코자미가 또 천 개를. 아이고 코자마 너무 고맙다. 어 이미 지금 저기 도착했대. 거제도 지금 도착해가지고 아버지 뵈러 간 거니까 여러분들. 어 코자미 너무 고마워. 100개 아 천 개 나이다. 잠깐만 1번 파트에서 1번 파트에서 설정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어떻게? 잠시만요. 통화체에서 못 보는 거다. 아니 가만 있어봐. 네. 1번 파트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 아, 어. 설정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1번 파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채널 네. 편집? 네 편집 들어가서 연결 부분에 X 돼 있는 걸 슬래시로 바꾸세요. 연결. 네 연결 돼 있는 걸 슬래시로. 연동 아니야 연동? 연동 아닙니다. 연결이에요 연결. 채널 연결.
채널 연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제가 폰으로 다 풀어 놓을게요. 아, 그래? 예. 그래. 랄프야 좀 풀어 놓고. 예. 그 뭐야? 지금 제 목소리 나오고 있나요? 잠깐만. 마이크 꺼 놓을게. 잠깐만. 아니야, 메이저 관두는 일은 없을 거고, 이거, 여러분, 미루자. 아, 미루자. 미루자. 내 공지 쓸게. 미안해. 이거 미루자. 뭐야? 이거 왜 이래? 오케이, 됐다. 이응직입니다, 형님. 이거 미뤄야 될 것 같아. 공지 쓸게. 형님. 오케이. 8일로. 10월 8일. 날코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어. 이거 그냥 좀 미루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래. 나 사실은 랄프랑 아까 통화를 할 때 내가 그랬었어. 야, 미루는 게 낫지 않겠냐? 아, 하실 건 하셔야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다 세팅해 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휴방하는 건 어때? 아, 휴방보단 차라리 미루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일단 생각을 해볼게. 그러고 나서 이제 랄프가 출발한 거였는데, 혼자 진행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그냥 다음 주로 하는 걸로 할게.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거 할 줄을 모르겠어. 아, 휴방은 에바지. 열심히 해야 또 10월 10일 날 또 내 생일날 여러분들께서 또, 예, 도와주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예, 오늘 성적표는 안 하고요. 일단 제 그냥 저 다음 주로 좀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냐고? 성접천도 안 할 때 하는 방식의 방송을 해야지. 역캠 탐방을 왜 가? 안 나오나. 오시는 대체 왜 찐따더라? 니들 카페 가서 보라니까. 뭔 개소리야. 그럼 비서
뽑자. 비서를 왜 뽑습니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그 아이고 우리 또 권약이가 또 권약이 어서 온나. 어, 입 벌고게 너무 고마워. 비서 뽑자. 그래 누구로 뽑을까? 데리고 와. 비서 데려와. 주영이는 뭔 주영이야? 글마 BJ인데. 응, 안 할 거야. 그래, 긁어부스럼 그만하자. 그게 맞지. 뭔 주영이야, 이 씨발할 새끼들아. 이집게형으로 가자. 아, 에바야. 밀키트. 그. 비서는 너무 배우내는 밀키트. 뻘하게 웃기네. 그러니까 비선 나사 하나 빠지네로 가자. 행님 공포겜 하시죠. 공포겜 하실 때 효자 되시는 모습. 아이고 우리 소나가 너무 또 100개 또 고맙다잉. 시상식이 60일 남았어? 형 제발 시상식 가자. 행 가는 거 보고 싶음. 가면 가는 거고 또 아니면 아닌 거고. 엄태웅 달린 거 보자. 아 우지 끈끈깐. 어 지금 딱 좋은 떡밥이다. 엄태웅 보자. 엄태웅 이거 아이가 하여튼 엄청 떡하고 싶어. 좋은 느낌 괜찮지. 준비 많이 했고 준비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홍보단 선수 준비입니다. 이때 다리 실금 간 거지? 이 카프키구만. 오우 야 세게 맞았네. 여기서 카프킥. 어우 그러니까 성명준 씨 여기 지금 정강이 뼈 좀 밑에 부분 여기로 카프킥을 때렸네. 어 안쪽 살이 안쪽에 맞았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약한 부분으로 맞은 거야. 정강이끼리 부딪히면은 더 단단한 게 이기는데. 아, 이때 맞았구나. 어, 계속 달라들고. 오, 한 방 매기고. 어우, 세게 한 대 맞았는데?
그지? 달라들 때 풀고. 어우, 이거 휘청거렸네. 오! 아, 로우키. 이때 다리 걸고 넘어뜨린 다음에 체중으로 누르고. 아이고, 포지션 잡고 파운딩. 아하 아하 아하. 아이고, 힘으로 압살해버렸네 그냥. 야, 어우, 답 없어 이거는. 이렇게 끝났구나. 방어를 못했고, 일단 카프킹 맞고 다리를 계속 쩔뚝거리던데 그게 조금 컸던 것 같다. 주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군. 아이고, 300개. 우리 찬우가 300개 너무 고맙다. 아이다 아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